어느 날인가? 꿈속에서 난 방에서 자고 있었어. 내 침대 바로 맞은편에는 벽이 있고 그 벽에 창문이 있어. 무심코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지. 밖은 흐린 날씨였고 기지개를 펴며 몸을 일으켰는데 내 정면에 무슨 사진이라기엔 좀 큰 벽에 거는 달력만한 크기의 사진이 붙어있는 거야. 원래 그런 거 없었어. 가만 보니까 모나리자 그림이 있더라고. 꿈속에서는 별 생각 없이 모나리자네 하고 당연하다는 듯 넘겼던 것 같아.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방에서 나가는 문으로 향했지. 침대에서 나와서 문까지 가는 데는 한 네다섯 걸음? 그 정도 걸리거든. 약간 좁다고 느낄 수 있는 방이야. 그렇게 방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. 마치 잠긴 듯이 말이야. 왜? 문 잠그고 문고리 돌리면 딱딱 걸리는 그 느낌 있잖아. 딱 그런 느낌인 거야. 근데 문은 내 방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게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은 분명히 잠겨 있지 않았어.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. 그렇게 문고리를 계속 딸깍딸깍 돌리다가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.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좀 굵직한 그런 소리였어. 창밖 아래에 있는 골목이었어. 창밖을 보면 반대편 집이 있어. 우리 집은 2층이고 침대에 올라가서 밑으로 봐야 골목길 바닥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지. 근데 누군가 다른 집 대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 문 열어 앞집에 한 번씩 자기 집에 문이 잠겨 있어서 대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.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지. 그런데 왠지 내가 꿈속에서 시끄러워서 아, 좀 조용히 해라 좀. 이런 식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.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충분히 들릴만한 소리였어. 들으라고 한 소리였지만. 그리고 꿈에서 깼어. 꿈을 꾸고 일어난 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개꿈의 일종이라고 넘겨버리고 말았지. 고1 여름 때였나? 그때 또 꿈을 꿨어. 역시 이번에도 꿈에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지. 창문 밖에는 날씨가 흐려있었고 비가 조금 오고 있었어. 일어났는데 내 눈앞에 또 모나리자가 있는 거야. 어? 근데 모나리자가 이번엔 웃고 있는 거야.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? 조금 섬뜩했지. 그리고 또 본능적으로 방에서 나가려고 문으로 향했어. 근데 내 방엔 자물쇠가 잠겨있는 거야. 내 방문은 자물쇠를 잠그려고 해도 잠글 수가 없는 구조였어. 그런데 누가 쇠붙이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자물쇠를 잠궈놓은 거야. 난 또 내 방에서 못 나갔어. 그리고 또 밖에서 문 열어 난 또 이상하게 꿈속에서 화가 나더라고. 이번엔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. 아, 좀 조용히 좀 해라. 근데 문을 열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. 얼굴은 제대로 못 봤는데 눈이 엄청 컸어. 난 놀라서 바로 창문을 닫았지. 그리고 순간 시선을 모나리자 쪽으로 두니까 모나리자가 더 크게 웃고 있는 거야. 입이 귀에까지 걸려서 눈이 반달 모양이 돼서 대충 알겠어? 그러다가 팍 잠에서 깼어. 진짜 우습게도 난 이것도 개꿈으로 생각했지. 그리고 약 2주 전쯤이었어. 이게 내가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꿈이었어. 또 꿈을 꿨는데 역시 그 꿈이었지. 잠에서 깼어. 창문 밖에는 이번엔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. 난 이때 꿈속에서 창문 밖을 보고 비가 오는 걸 보고는 아, 그 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. 그리고 일어나서 자동으로 모나리 쪽에 시선이 갔어. 근데 모나리자가 이번엔 입을 정말 크게 벌린 상태로 웃고 있는 거야. 근데 진짜 무서웠어. 웃고 있는 그 모나리자가 말이야. 난 진짜
그 사진만 보고 실겁해서 문 쪽으로 뛰어갔어. 방에서 나가려고 말이야. 근데 문에 나무 판자 수십 개가 못으로 문에 박혀있는 거야. 못 나가게 말이야. 난 엿됐다 생각했어. 그리고 시선을 창문 쪽으로 바라봤어. 갑자기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내 방 창문은 이중 창문 구조로 되어 있어. 문을 두 개를 닫을 수 있게 됐는데 하나는 투명한 유리고 하나는 불투명한 유리야. 그리고 밖으로 안 떨어지게 철창이 또 막고 있어. 근데 그쪽 창문 밖으로 무슨 그림자가 올라오는 거야. 불투명한 유리 창문이 닫혀 있어서 이 실루엣만 보였지. 철창이 바깥쪽에 있단 말이야. 제일 바깥쪽에. 형상을 보니까 그 여자인 것 같았어. 근데 손으로 철창을 잡더니 문 열어. 문 열어.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집 철창을 치고 흔들고 하는 거야. 나 그때 진짜 꿈이었지만 발이 안 떨어지더라. 그 미친년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문 열어. 문 열어. 문 열어. 와 씨발, 나 진짜 도망가려고 문에 몸통 박치기를 수십 차례 했어. 진짜 졸라 무서워서 옆에서 모나리자가 웃고 있지. 씨발. 그러다가 꿈속에서 기절하는 순간 내가 깼어. 등이 정말 축축했어. 땀 때문에 말이야. 그리고 정신이 정말 몽롱했지. 한숨을 내쉬면서 창문을 바라봤어. 씨발. 씨발. 폭우가 오고 있었어. 계속 꿈 아니었던 거야. 꿈속에서 폭우를 보고 설마 이것도 꿈?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. 그러고 나서 모나리자 사진 있나 봤어. 근데 모나리자 사진이 얼굴이 정말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는 거야. 근데 씨발, 또 그 사진에 놀라서 본능적으로 문으로 달려갔어. 나가려고. 문까지 세네 걸음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설마 또 막혀있는 거 아니겠지? 그런 생각을 했어. 근데 문이 아예 없었어. 그냥 벽인 거야. 난 곧 벌어질 일을 깨달았어. 창문 밖에 그 미친년. 역시나 형상이 보였는데 그년이 어느새 철창을 떼내고 창문을 깨 부수고 있더라고. 첫 번째 유리 창문이 깨진 거야. 이중창이라 창문이 불투명 유리로 된 창문이 하나 더 남아있었지. 근데 그년이 그것도 마주 깨기 시작하는 거야. 금이 쩍 나더니 유리 파편이 몇 조가 파바 튀었고 난 창문 반대편 구석에 웅크려서 겁먹은 채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. 제발 좀 일어나. 어? 좀 깨어나라고. 그렇게 계속 되뇌었어. 마침내 유리에 금이 쩌적쩌적 갈라지더니 이런 순간 창문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. 내 방 안쪽으로. 그리고 그 또라이 같은 년 씨발 얼굴이 눈 졸라 크고 막 웃으면서 징그럽게 목을 비트는 거야.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. 문을 왜 안 열어?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거야. 그리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얼굴과 목을 마구 비트는데 이쪽쯤 정적이 있었나? 문을 왜 안 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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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졸라 빨리 말하면서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꺾어져서 달려오는 거야. 난 기절해버렸고 마침내 꿈에서 깼어. 근데 정말 꿈을 깬 걸까? 왜 아직도 모나리자가 내 방에 걸려 있는 거지?